하디 앤드 그래니 애니메이션 한번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발디의 수학교실로 떠난 그래니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가 1편, 2편은 감상을 했었는데 또 3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3편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롬프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새로운 채널을 또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브롤스타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혼스트롬프 시리즈 채널에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혼스트롬프 게임이라는 새로운 채널에서 발디 관련 다른 애니메이션을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이거 3편 언제 나오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직접 또 요청을 해주셔서 바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채널 이름 혼스트롬프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들 많이 놀러가셔서요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거 발디 1편, 2편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디의 세계에 들어간 그래니 할머니 이야기 3편 과연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한번 감상해봅시다. 출발! 뿅! 뚜뚜뚜. 자,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또 발디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교실 또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뚜뚜뚜뚜뚜. 어? 뭐야? 어? 갑자기 또 할머니가 새롭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이어진 스토리가 아닌가 봅니다. 어? 뭐야? 어? 어? 여기 어디지? 어디요? 아니, 여긴 또 어디요? 응? 생긴 건 학교처럼 생겼는디? 응? 어? 뭐야 저 대머리는? 우리 영감인가? 저기 영감! 어? 우리 영감 맞나? 얼굴 한번 볼까? 어? 우리 영감탱이가 아니잖아? 어? 네? 야, 이 코는 참 특이하게 생겼네. 응. 이거 코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이놈의 자식이. 아니 그 모이생긴 할머니 감히 절 대머리라고 놀려요? 예? 할머니도 대머리잖아. 자, 지금 할머니 그 잔뜩 좀 삐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서 이제 지금 교실 안에 들어온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뭐야? 어? 띠요? 뭘 본 거죠? 아, 이거? 아, 근데 그래니 할머니 이거 문제 풀기 가능? 어? 할머니라고 봐주는 거 없어. 수학 선생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니 이건 또 무엇이요? 뭐라 써야 되는지 한번 볼까? 뭐 암만 봐도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는구만. 이제 할머니 그 목 빠지겄어요. 목 빠지겄어. 어? 오 마이 갓! 이때 들려오는 발디쌤의 차소리. 어? 누가 건드렸나? 야! 빠뜨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잡히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잔뜩 들어. 어서 도망가자고. 어? 이거 또 뭔 소리여? 오랜만에 보는 교장쌤. No running in the halls. No running in the halls. Detention. Detention for you. 헐! 저건 또 뭐여? 예? You, 30 seconds. 잠깐. 아니, 이거 아까부터 왜 나한테만 그려? 지금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것도 서로 죽었는데. 벌까지 서야 돼요? 응? 어? 이거 25초 언제 기다려? 24초, 3, 2, 1. 어? 아니, 시간을 다스리는 자요? 할매가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였나? 순식간에 1초로 만들어버리네. 좋았어. 아, 이거 정식판 기준으로 만든 또 애니메이션이군요. 근데 제가 또 정식판을 플레이를 안 해봐가지고. 이거 사과나무가 또 추가됐나 보네. 오! 잠깐만. 이제 저게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다. 일단은 새로운 아이템 또 발견. 자, 책과
그리고 뭔 갈고리? 총이야 저거? 아, 그건 조금 쓸만해 보이는데. 아오야야야야. 아퍼. 오. 오야 이거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구만. 이걸로 활용을 해서 아, 사과를 채울 수 있겠어. 가자 사과 얻으러 갑시다잉. 땡땡. 좋아 일루와 사과 내 거야. 궁극의 사과 아이템을 얻었다. 야 이거 정식판에 이제 바깥에 이제 사과 나무도 생겼나 보네. 맵이 겁나 커졌다. 어? 어? 아! 아니 저놈의 자식 또 언제 왔어? 야야 사과나 먹어라. An apple for me. Apple for me. Thanks. 나를 위한 사과요? 고마워. 아 이거 또 새롭게 어그로 끄는 아이템인가 보구나. 할리둥절 할머니 지금 머리둥절 하죠. 이때 빨리 도망쳐. 뭐해 움직이란 말이야.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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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유 이놈의 학교 이거 뭐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이여 도대체가. 응? 자 어디로 또 가야 되지? 어? 25센트에 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어? 제 그때 동전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보자. 동전은 개뻘게 쓰레기밖에 없잖아. 이 나갈 수 있습니까? 뭐야 갑자기 물이 차네 또?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또 다른 위기. 야! I'm bored. 분리까지 담당 일진 등장. 아 이거 산 넘어 산이네요. 쟨 왜 이렇게 여유로워? 어? 뭐? 오 마이 갓. 아! 위험해 위험해. 하 설상가상 발디까지 또 등장해 버렸어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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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할머니의 절체절명의 위기. 이 다음 이야기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